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보민주당이 그야말로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비명과 친명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당과 이 꼰대 386당 지도부가의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명과 비명과의 전면전은 이재명의 이제 험지 출마론을 두고 지금 전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당원들이 지금 일제히 대대적인 반란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이제 당 지도부에서 말이죠. 최근에 내년 총선과 대비해서 현수막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현수막 교체 작업하는 이 현수막이 도저히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년 혐오증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이요, 일제히 반발하는 성명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런 현수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청년 혐오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야말로 민주당 당의 새로운 현수막이 될수 있느냐? 청년 무시 정당이 어떻게 지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이러한 비판으로 일관하고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위중 재판부 내내 김동연 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중 재판부가 생각과 달리 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지금 위중 교사 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중 교사를 한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고요. 위중 교사를 한 범인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김진성 김병량 시장의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잖아요. 이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데, 이 위중 범이죠. 말하자면 위중 범인인 김진성 씨가, 요거를, 이 말하자면은요, 즉 의견서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았겠느냐? 요뒷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 법조계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친명계와 비명과 사이에 험지 출마를 두고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비명계에서는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말이죠, 이상민 의원 정도의 이제 원로 중진이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원칙과 상식이 이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상민 의원하고 이 비명계의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원우, 그다음에 조응천, 그 다음에 김종민, 논산. 그렇죠? 예, 요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장문을 냈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이 개딸들과의 절연, 이거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총선 전략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바로 험지 출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측명, 특히 이재명의 희생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의 이 결성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근데 이제 정가에서 나도는 말은요, 지금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세적 흐름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볼때 앞에서 얘기했던 리딩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괴력이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명계로만 딱 국한되다 보니까, 비명계에서 예를 들어서 설운도 이제 수박해서 수박계에는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개딸들이. 근데 이제 설운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5선인데요, 설운 의원도 여기에는 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일단 비명계가 그야말로 당이 싫으면 유쾌한 결별해라. 그래서 본인이 유쾌한 결별 차원에서 먼저 나는 탈당을 먼저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발벗고 나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야 정말 뭐 가만히 있는데 정말 대여가 저절로 두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큰
영향가는 없지만, 큰 영향가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친명계에서는요, 이 말해서 이제 윤영찬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친명계에서는, 친명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도대체 당을 내년 총선을 이끌 당 대표를 갖다가 경북에 가서 총선을 진주하는 것이 도대체 당의 승리에 뭐, 무슨 유리한 게 있느냐. 이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성 친명인 민영배 같은 경우죠. 이제 철험의 소속. 속셈 빼고 정직하게 말하라. 왜 하필 지금이냐. 내년 총선 경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도 안 남았다. 그리고 김민석 같은 경우에도요. 곳곳에 깽과리 소리인데 총선 시즌 고정 레파토리다. 검찰 독재 민생 파탄과 싸워야 하는데 이게 원칙과 상식이냐. 이거 당이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총선 치르기 싫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당에 잔류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재명을 비판만 한다면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이제 이 점입 가경이 되겠죠. 예, 점입 가경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요, 이 원칙과 상식에서는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혁신 브랜드가 없지 않느냐. 인유한과 혁신 경쟁해야 되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혁신이 있느냐. 이러한 혁신을 포기한 분위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지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혁신 브랜드가 필요한데 이 혁신 브랜드의 제1호 브랜드는 바로 이재명의 말하자면 험지 출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 원칙과 상식에 맨 먼저 이름을 올려서 나름대로 리딩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원욱과 조응천, 김종민,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투쟁력은 송영길이나 정청래보다도 훨씬 뒤로 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개의 성향별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쟁 전력과 또는 투쟁 의지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딩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명이라는 기차에 이재명 친명 측과 싸우기에는요,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찻잔 속에 하나의 태풍 속에 찻잔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만 저는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전면전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말하자면 현수막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 현수막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좀 넓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걸 보시면 저도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알아먹을 수가 없네. 그리고 무슨 색깔이 무슨 어린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무슨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도 아니고 이거 뭔가? 그리고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색깔이 이거 도대체 뭐냐? 민주당 하면은 항상 이 파란색이 딱 떠오르는데 도대체 파란색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 그리고 그림 내용도 이게 도대체 무슨 애들 뭐 그림 미술 시간에 그림 경연대에 나갔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보면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민주당 색깔이 완전히 빠져있는데 그러면 색으로 당의 정체성을 나타나잖아요. 빨간색 그러면 국민의힘, 파란색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현수막이 된 거예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써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 비슷할 거예요. 자, 나에게 온 당의 11월 23일.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살고 싶어.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청년표를 받겠다고 이게 쓴 현수막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모르고 나는 살고 싶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봤어요? 그리고 정치는 몰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합니까? 그리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아니, 경제 지금 2030들은 열받아 있잖아요. 예, 왜? 문재인이가 파탄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예, 52시간 그 문제를 만들어놓고 소주성 정책을 만들어놓고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민생이 파탄난 게 곧 2030 민생 경제의 파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무능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청년들 갖다가. 그리고 돈은 많고 싶어? 아니 젊은 사람들이 물론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요. 혼자 살고 싶어?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이 지금 인구 절벽 온다. 얼마나 문제예요. 결혼 많이 하고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많이 낳아.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으면 1년에 말이죠. 양육비로다가 육아비로 한 4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다 있죠. 그런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이죠.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잡겠다더니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선 디자인이 굉장히 난해하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아먹을 수 없고 읽기도 어렵다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체. 글씨체도 가독성이 떨어져. 이런 글씨체 누가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청년 무시, 청년 혐오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대체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이제 50대 장년층들밖에 없어서 이런 문구가 나온다. 비판 여론이 세고, 그리고요, 정치권에서조차도 어설프게 MZ세대 흉내내다가 완전히 꼰대당인 것이 들통이 났다. 이렇게 지금 당 안팎에서 비판적 입장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지금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문구가 2030을 겨냥하는데 정말 불쾌하다. 예. 자, 그리고요, 이 MZ세대를 반영했다는데 MZ가 이러지도 않겠지만은 저런다 해도 그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선동질 하는 거는 이게 정치냐?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요즘 젊은 세대를 맥이 빠지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신라호텔 망고빙수 사먹게 1억 넣어달라는 문구랑 도대체 뭐냐? 청년 유입은 안 되고 86세대만 있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티저 문구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비판적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신라호텔 망고빙수 사먹게 1억 달라는 문구랑 똑같다. 이게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성의 당이라는 데서 과거에 말이죠. 이분이 사장님, 신라호텔 애플 망병을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딱 이름만 돌려주세요.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이거 이런 엉터리 지금 메시지 포스터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열불이 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분들이요, 지금 청년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의견 그룹 파동에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긴급 성명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제가 다 인용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선 청년 세대들이 공감할 수 없는 감 없는 현수막이다. 이거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 그리고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 민주당은 직무유기에 책임이 없느냐. 그리고 정치는 모르지만 도대체 대선 이후에 입당한 청년당원만 하더라도 20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총선 기획단은 민당 청년 세대를 향해서 반성을 하고 또 이거를 기한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시도당에 지시한 이 장본인들 전면 사과를 하고 전면 인적 쇄신을 담당하라.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요렇게 지금 강하게 입장문을 성명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예, 이 사과와 그러니까 특히 총선기획단의 사과와 전면적 인정 쇄신, 그리고요, 청년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총선기획단으로는 총선 순위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이번 일로 청년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선발된 청년 우연들이 청년 일반을 대표할 수 없음도 증명되었으니까 진정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홍보 전략과 정책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거기에 맞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는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 청년 당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민당이 진정으로 청년 세대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어설픈 현수막 마케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선보여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무능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현수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이런 무능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러한 무능한 정당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재명의 우이중 교사 사건과 관련된 이 판사의 결정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법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 우이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왜냐면은요, 이게 이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본래 단독재판부로 되어 있는데, 왜 단독재판부냐? 징역 5년 이하의 형의 경우에는요, 이 합의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재판부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단독재판부에 배당하기 전에 재정 합의를 통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형사 33부, 그러니까 김동연, 대장동 담당, 백현동 담당 재판부로 넘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합병하느냐, 병합 처분하느냐, 아니면 분리 심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요. 분리 심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형사 33부가 맡고 있는 사건 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한 재판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합의부로 이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면 형사 33부 김동현 재판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딱 하나만 다루고 있는 형사 34부 강규태 판사부가 훨씬 더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 의견이 말이죠.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3부에서 다행히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인데 33부로 넘어가서 이거를 그러면 기존 대장동 백현동하고 같이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 예, 모든 죄의 성질이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요, 이거를 병합하라, 병합하라 하면서 가중주의를 근거로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 쪽에서 가중주의 이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정해가지고 저 범해갖고 재판을 받을 경우 형을 이제 정할 경우에는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법 38조가 정해 있는 경합법 처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중주의,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 가중주의를 들면서 이거를 갖다가 같이 병합해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무식한 요구라는 거죠.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가중주의라 하더라도요, 법이 법정형이 중한 사건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뇌물죄 이게 훨씬 더 이게 중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는 이게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 39조에 의하면은 어느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면은 다른 범죄를 판결할 때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다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을 이유로 해서 함께 재판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같이 재판해달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가중주의로 되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변호인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 변호인 능력, 변호인의 주장,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가중주의라고 하는 증거.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왜 이게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지금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이 김진성 씨가 이제 위중한 당사자가 되고 이재명이하고 이제 공범이 되는데 사실상 구조적으로 본다면 공범으로 이고 그리고 기소가 됐는데 주범, 본범은 누구냐? 이 바로 김진성 위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교사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말이죠, 이 김진성 씨가 이재명과 같이 기소된 사건은 이번 사건이 딱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큰 사건의 병합이 될 경우에는 이 김진성 씨가 그대로 그냥 휘말려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되면 이제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을 만약에 이렇게 받게 될 경우, 큰 사건에 병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는 김진성 씨가 받게 되는 법률적 제약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첫째로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함부로 출국할 수가 없어요. 법무장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요, 공직도 맡을 수 없어요. 재판 중인 경우, 그리고 공직 취임도 또 불가능해. 자, 그래서 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 병합이 돼서 너무나 고통이 이 김진성 씨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재판부를 움직이는, 병합하지 않기로, 분리 재판하기로 역계 영향을 줬을 것이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이는 본인에 대한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김 씨에 대한 탄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요게 재판부가 이걸 무시할 수 있나?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입국 관리도 출입국도 함부로 못 해. 공무원도 될 수가 없어. 공직도 못 맡아. 이게 얼마나 불리한 겁니까? 이런 그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요런 측면에서도 재판부가 이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 분리 재판해 달라라는 주장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증교사 잡다 따로 재판이 결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 전략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그래서 이 위증교사 1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내년 총선에 아주 최악의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다른 특단의 지연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많은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김진성 씨가 말이죠. 이 김진성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끝까지 과연 재판 선고를 늦출 수 있겠느냐? 재판부가. 그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이 김진성 씨가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것이 이 재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교사 따로 떼어난 취지에 맞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신속하게 진행한 취지에 맞게 선거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압박 여론을 최대 수위로 우리가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곽정, 이 변호사 단체들도 몇개 되잖아요. 이런 데서도 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라. 이 압박 성명도 발표하고,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그 압박, 비판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 마치고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